그동안 당신의 손목은 무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어 올렸던 200g 이상의 스마트폰들은 그냥 쉣덩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175g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값이 따릅니다. 완벽했던 순간들, 풍성했던 소리의 세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까?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아이폰 시리즈 중에 가장 평이 갈리고 있는 아이폰 에어인데요. 각설하고 테크니컬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아이폰 에어에 대한 전체적인 저의 생각을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이폰 에어 에세이 리뷰를 시청해주세요. 세상 모든 제품을 이해하려면 이 제품을 기획한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스펙만으로 까거나 찬양한다면 빠르고 좋은 칩셋을 넣으면 좋은 제품이고 느리고 안 좋은 칩셋을 넣으면 안 좋은 제품이겠죠. 그런 이분법적인 리뷰는 일상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 아이폰 에어를 반쪽짜리라고 말했는데요. 그건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폴더블의 반쪽이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해야 단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를 생산하면서 미리 테스트도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어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프로맥스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플러스 모델이 판매가 안 되니까 돌파구가 필요했고 가벼운 아이폰이라는 타이틀까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선 내놓을 만한 제품이 된 거죠. 그리고 모노 스피커나 카메라가 줄어든 것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라면 지금까지의 무거운 무게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많았고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이상 에어팟과 아이패드나 맥북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아이폰 에어의 타겟 소비자는 이미 애플 생태계에 있던 기종 사용자이고 에어팟과 서브 기기까지 있는 사용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플 제품이 하나도 없는 아이폰 1, 2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에어팟과 아이패드 혹은 맥북이 있는 사용자라면 일상에서 세로 사용 비중이 훨씬 클 거고 이동 중에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본다면 에어팟을 착용하고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시청할 땐 아이패드나 맥북을 사용하겠죠. 이런 애플의 어쩌면 뻔뻔한 태도에서 탄생한 게 바로 아이폰 에어라는 거예요. 게다가 숙련된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져다주는 이 얇은 폰의 경험치들은 애플 폴더본을 완성시키는 귀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에게 17이라는 넘버링을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에어팟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애플은 우리들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아이폰 사용자라면 에어팟을 대부분 사용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세로 사용이 더 많다는 통계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이유들로 모노 스피커라는 반대 혁신을 결정한 거죠. 진짜 모노 스피커와 비교하기 위해 과거의 스마트폰이 아닌 올해 출시한 아너의 400 라이트를 구매했습니다. 진짜 모노를 들려드릴게요.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take off so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 유아를 착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석은 좌석 밑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 사이 밑부분에 있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면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관을 풀어주십시오. 어차피 스테레오 타입의 일반 모델이나 프로와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스테레오가 좋겠죠. 하지만 세로로 일상 사용할 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스테레오만큼의 스피커 간격이 넓지 않아서 완벽한 좌우 분리는 아니더라도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수화부 모듈이 미세한 시차와 위상차를 만들어내서 모노 스피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간감을 형성해서 사운드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로 사용 시 방향성인 측면에서 콤필터링이 덜해요. 이건 공간 왜곡이 적고 소리가 더 명확하게 집중되고 중음과 고음 때의 명료도가 높아진다는 아주 사소한 장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구조의 스피커는 사람 목소리에 맞춰 튜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뉴스, 팟캐스트, 릴스, 쇼츠, 틱톡 등의 나레이션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릴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줄어든 스피커가 조금이나마 소비 전력과 발열을 줄여서 볼륨을 올려도 장시간 다이내믹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는 또 사소한 장점도 있어요. 아이폰의 기존 스테레오 스피커만큼의 음장 제어력을 느끼진 못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까는 것처럼 단순 모노 스피커 품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 단순히 배터리 테스트를 하면 아이폰 프로 맥스만큼의 유지 시간이 나와요. 근데 그건 구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테스트한 결과인 거죠.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기종에 비해서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전 저의 리뷰 영상처럼 발열이 이 플래투 부분에 갇히는 구조를 가져서 기기 전체에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줄 거고 이건 다양한 증상으로 나오겠지만 발열 문제는 항상 배터리로 그 증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아이폰 에어는 발열을 동반하는 충전 방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했고 에어의 마지막 퍼즐을 새로 출시한 에어 전용 맥세이프 배터리 팩까지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을 했어요. 또 다양한 고속 충전기와 다양한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로만 충전했던 아이폰 15 프로의 디스플레이 고장과 사용기간 대비 배터리 사이클이 올라간 것에 대한 내용의 영상도 업로드를 했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맥세이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무선 충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집에서 무선 충전 중에 이렇게 터지죠. 이과적 기술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죠. 보조 배터리가 터지거나 휴대폰 배터리 스윌링 현상, 과전압으로 보드가 나가버리는 현상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에게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수리센터로 향하고 있겠죠. 묻고 싶습니다. 악플을 다시던 분들, 아이폰을 몇 년이나 맥세이프로 충전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들, 정말 모든 경우에서 정말 처음부터 무선 충전만 사용하셨나요? 저처럼 문제가 생겼거나 수리를 맡기시는 분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맞다면 랜덤으로 벌어지는 고장이라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PC도 전원부가 문제가 생기면 파워만 나가는 게 아니라 CPU, 램, 그래픽카드 뭐든 함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무선 충전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사용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면 감히 애플이 디스플레이 수리를 순순히 무상으로 해주지 않았을 거고 제가 고장의 이유를 질문했을 때 확실히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염두를 하고 있어야 하고 아이폰 에어는 구조적인 문제로 1%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게다가 요즘 보조 배터리 제품들을 사은품으로 줄 정도로 많아졌죠. 그건 보조 배터리의 생산 OEM 단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 그 나라에서 거의 모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알 법한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도 보조 배터리 리콜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고 시장을 크게 보면 한 사이클이 돌아서 폐기해야 될 이 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활하기도 하고 새 제품에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유입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형 유튜버가 말했다면 달라졌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폰 에어에 데미지를 덜 주는 방식은 유선 충전 방식이고 충전기도 초고속이 아닌 15W 정도의 일반 고속 충전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선 충전을 원하신다면 이렇게까지나 보수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정품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팩을 사용하든지 보조 배터리에서 유일한 리튬 인산철 방식인 100셀 보조 배터리를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셀 보조 배터리인데요.
네오 브루탈리즘을 표방한 듯한 이 디자인은 리투 민산철 방식이 아니었으면 정말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 백셀 보조 배터리는 따로 리뷰하도록 할게요. 악플을 다셔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에어 사용자분들 F케어 플러스에 가입하시거나 일체감을 위해 무선 충전을 하실 거면 정품 배터리 팩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케이스를 사용하실 거면 플래토 부분에 발열을 더 갇히지 않게 하는 케이스를 선택하세요. 정말 가볍습니다. 프로맥스에서 사용하다가 사용하면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무게가 가벼워지고 얇아져서 나빠지는 건 없어요. 얇아서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건 일부러 부수는 리뷰를 보셔서 그렇지 일상 사용 시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알루미늄 바디였으면 좀 더 파손이 잘 되겠지만 티타늄 바디는 온 힘을 다해서 꺾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저처럼 이런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사용하면 175g의 무게에서 224g으로 무거워져서 에어를 가치 있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실제로 케이스 때문에 확실히 무게차가 느껴지고 사용 중에 연속적으로 가볍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가볍고 한손 사용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폰 미니 13의 경우에 연속 사용 시에도 무게를 느끼기 어려운데 에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얇고 가벼운 케이스나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사용하는 게 에어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의 싱글 카메라는 순간을 기록하지만 작품은 안 됩니다. 일상 수준의 사진이라면 충분히 부족함이 없어요. 싱글 카메라지만 최고 속도의 AP와 아이폰 카메라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미지 질감 자체는 괜찮아요. 접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이건 조금 떨어져서 확대로 촬영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싱글 카메라라서 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17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이런 결과를 보이지만 먼 거리 줌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상 사용 시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인물 사진 촬영의 경우 기존의 싱글 카메라 방식과는 달라요. 하드웨어 신호 처리 방식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새로운 프로세싱을 통해서 심도 데이터를 계산을 해요. AI뿐만 아니라 센서에서 취득한 정보를 독자적인 새로운 이미지 파이프라인에서 정교하게 처리해요. 싱글 카메라를 넘어선 품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물리적으로 카메라가 많은 이미지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고 화각의 한계와 공간감이 부족해서 사진 퀄리티와 별개로 사진에 맛이 없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촬영이나 SNS 업로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프로만 사용하시던 분들은 촬영하자마자 확실히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아이폰 에어는 eSIM 전용 모델이에요. 아시다시피 유심 트레이 부분을 없애고 배터리 공간을 만들어서 배터리 유지 시간을 개선한 거예요. eSIM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된다는 단점과 알뜰폰 통신사로 eSIM을 사용하면 정말 불편하다는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유심을 계속 바꿔가면서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리스크가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인데 아이폰 에어는 그냥 통신 3사로 오랫동안 유심 교체 없이 사용하라고 세팅을 했어요. 이심은 동일한 환경에서 물리 유심과 네트워크 속도, 신호 강도, 지연 시간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요. 기기 자체에 방수가 조금 더 잘 된다는 사소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애플 자체 통신 칩셋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16기 모델을 사용해보니 특별히 통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터리 시간도 확실히 길더라고요. 원래는 물리 유심에 비해 보안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보면 100점짜리 제품은 아닌 건 확실해요. 아이폰 프로맥스를 사용하다가 에어를 사용하면 정말 가볍다는 게 체감이 되지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가볍다는 느낌보다 어느 순간 다시 무겁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케이스 없이 쿨하게 생폰으로 사용할 땐 그게 덜하긴 하지만 생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미니처럼 한손 사용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기기의 무게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상단 부분에 모든 무게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무게는 가볍지만 실사용 시 이렇게 아래쪽을 잡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겐 분명 기기 전체 무게는 가벼운데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전문용어로 모멘트 암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계공학, 인체공학적으로 아무리 전체 무게가 가볍더라도 실제 무게 배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손목에 전달되는 실제 하중은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이폰 플러스 모델의 경우 균형 잡혀있던 무게 중심 때문에 실제로 손에 들어보면 의외로 가볍다라고 체감이 되거든요. 아이폰 에어는 A19 프로라는 최상위 칩셋을 탑재했어요. 물론 코어가 하나 빠지긴 했어도 강력한 칩셋을 탑재한 거죠. 단순 벤치마크 점수는 사실 일상 사용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벤치마크 점수대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세 가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테스트에 사용될 기기는 아이폰 에어,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5 프로예요. 벤치마크 점수로 따지면 이 순서대로 속도가 나와야겠죠. 자, 첫 번째 캡컵에서 레이 없이 단순히 4K 영상을 FHD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폰 에어는 5분 10초, 아이폰 16 프로는 17분 29초, 아이폰 15 프로는 5분 59초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폰 16 프로의 결과가 말도 안 되죠. 근데 다른 영상 편집 앱인 블로우를 통해 동일한 작업을 해봤어요. 이번엔 아이폰 에어가 8분 18초, 아이폰 16 프로가 7분 33초, 아이폰 15 프로가 7분 50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라이트룸에서 로우 이미지 50개를 내보내기를 해봤어요. 아이폰 에어는 3분 42초, 아이폰 16 프로는 3분 38초, 아이폰 15 프로는 4분 49초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보면 애플이 말하는 칩셋의 절대적인 성능은 일상 사용 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캡컵의 경우 아이폰 16 프로가 너무 느렸는데 이건 아마도 앱과의 호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시도를 해도 이런 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세 기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 편집 앱인 블로에서는 아이폰 16 프로가 가장 빨랐고 아이폰 에어가 가장 늦었어요. 심지어 아이폰 15 프로보다도 늦었는데요. 확실히 열이 갇히면서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시간을 보면 동일한 파일로 거의 동일한 옵션으로 내보내기를 했는데도 캡컷보다도 평균적으로 느리죠. 그리고 라이트룸에서의 작업은 이번에도 아이폰 16 프로가 빠르고 아이폰 에어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순이었어요. 애플이 만든 칩셋 본연의 성능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성능이 실제 일상 사용할 때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앱 호환성 문제도 있고 발열이라든가 백그라운드 구동 중인 앱, 네트워크 속도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의 점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신 기종은 칩셋도 중요하지만 내부 설계나 소재에 따라 그 성능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대부분의 리뷰는 먼저 올려야 조회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기기 활성화가 되고 바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요. 근데 활성화하고 바로 테스트하는 건 일상 사용에 있어서 배터리 시간을 알아보기엔 큰 의미가 없어요. 우선 각자의 테스트 환경이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사용하다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경에 따라 배터리가 줄어드는 시간이 모두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배터리의 지속시간은 일상 사용 시 제조사가 말하는 시간 대비 항상 30% 정도 작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을 해요. 배터리 유지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걸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세요. 논란이 많은 아이폰 에어인데요. 확실히 주문 대기만 보더라도 17 일반, 프로, 프로 맥스에 대비해서 판매 물량이 적은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옆집의 엣지 모델의 경우 생각보다 너무 판매가 되지 않아서 다시 플러스 모델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확실히 현재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볍고 빠른 속도를 위해 희생된 것들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컨폰을 찾는다거나 다수의 기기가 있어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서 자유로운 소비자가 아니라면 선택이 선뜻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급형 스펙과 가격이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주목했겠지만 옆집과 애플 입장에선 돈이 안 되는 혁신은 하지 않겠죠.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이 아직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선택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각자의 일상에 적합한 아이폰을 선택하시고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베이슨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